하길래 옆집 남자가 자꾸 딸꾹질을 하면서 걸어가는 걸 봤다. 그래서 내가 뒤에서 와! 하고 놀래켰더니 주저앉아 버렸다. 뭐야 이 남자, 다리에 힘이 풀린 만큼 내 손길이 그렇게 좋았니? 어 몰라 몰라 몰라. 퍽치기 당했다. 근데 왜 훔쳐간 게 없지? 와, 아침에는 지하철역에서 환승을 하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옆집 남자가 내 뒤를 졸졸 쫓아온다. 뭐야 이 남자, 수많은 인파 중에서 내가 다칠까봐 걱정됐던 거야? 어? 왜 자꾸 나만 쫓아오는 거야? 옆집 여자가 길을 뚫어준다. 모세의 기적이 따로 없다. 와, 아 잠깐만, 생각할수록 옆집 여자 이상하다. 아까는 또 횡단보도에서 봤는데 옆집 여자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아니 얼마나 다쳤길래 깁스까지 했지? 아, 식빵 다 파먹었다. 300이요 300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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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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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두 사람 아주 그냥 맨날 그렇게 붙어다닌다며? 둘이 사귀는구나. 아니에요. 아니기는, 둘이 사귀는 거 우리 딸도 다 봤대. 뭘 봤는데요? 회전 초밥도 같이 먹으러 갔다며. 그건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가씨가 초밥 먹고 있는데 총각이 옆에서 계속 그렇게 했다며. 체하지 말라고 체하지 말라고. 나 좀 먹자고 나 좀 먹자고. 어? 주방장이 만드는 족족 다 집어먹어요. 탁탁 쏙 탁탁 쏙 탁탁 쏙. 1초에 한 개씩 먹어서 초밥이에요. 재밌다 너의 그 변명. 아무튼 둘이 자르부. 오, 진짜 이사 가고 싶다. 옆집에 남자가 이사를 왔다. 근데 그 남자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서 인사를 한다. 뭐야 이 남자,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치, 하긴 남자라면 당연히 관심이 있겠지.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옆집 여자가 우리 고모인 줄 알았다. 어떻게 그렇게 생긴 사람이 또 있지? 와,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남자를 또 만났다. 뭐야 이 남자, 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린 건가? 귀엽네. 그래서 슬그머니 다가갔더니 슬그머니 멀어지고, 슬그머니 다가갔더니 슬그머니 멀어지고. 나한테 콩닥콩닥 뛰는 심장 소리 들킬까봐 그러나? 응? 용기를 내 이 바보야. 옆집 여자에게서 호래비 냄새가 났다. 집에서 담배 피나? 와. 아, 몰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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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났다. 서울 지진. 나만 느꼈나? 오. 집에 돌아와서 빨래를 해서 옥상에다 올려놨는데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 팬티만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나? 혹시 옆집 남자? 뭐야 이 남자? 혹시 변태 아니야? 오,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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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을 주셨다. 그 큰 게 어디서 날아왔지? 와. 301호! 301호 총각! 네. 이사하고 뭐 문제 있는 거 없지? 저 옆집 때문에 죽겠어요. 302호 아가씨? 왜? 좋아 죽겠어? 아이고, 웬일이냐, 웬일이냐.
처녀 총각끼리 잘해봐. 그게 아니라요. 밤새도록 기타를 치는지 띵띵거리더라니까요. 어우, 밤에 기타를 치면 어떡해? 가만히 있어봐. 300이요! 300이요! 네! 밤에 기타를 치면 어떡해? 기타 안 쳤어요. 그럼 왜 밤새 띵띵거려? 오, 다 됐다! 아유, 이 소리야. 이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가만히 있어봐. 301호! 아니래, 오해야. 그러니까 302호 아가씨랑 잘해봐! 웬일이냐, 웬일이냐! 나 진짜. 뭘 잘해봐요! 오늘은 정말 설레는 하루였다. 오늘은 정말 살 떨리는 하루였다. 이제 나에게도 사랑이 시작되는 걸까? 이제 나에게도 삼재가 시작되는 걸까? 내일도 만나면 꼭 인사해야지. 내일 또 만나면 꼭 이사해야지.